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여기 다육 아지트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키핑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휴, 이 달총이 깜짝 놀랐어요. 자, 누구나 다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다육이 아지트인가 봐요. 자, 입구에 보시면 여기 두드리 애들 쫙 노숙을 시켜 놓으셨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두드리가 나와 있고요. 자, 국민이들 또 노숙시키는 아이들 저쪽 편에도 이렇게 많이 있고. 자, 일단 입구 안에를 딱 보여드릴게요. 자, 끝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왼편으로는 전부 다 휴게실이에요, 휴게실. 예, 여러분들 오시면은 편하게, 예, 키핑하시는 분들 편하게 쉬실 수 있는 테이블이면 몸에 싹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화분들 종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 길이가 좋기 그래도 몇십 미터는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화분에 식재해 놓은 아이들도 있고, 이쪽 라인에는 이제 포트에 든 아이들이 쫙 있습니다. 저 끝에까지 쫙 다 전부 다, 예, 여러분들, 아유, 다총이가 저기 찍고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예, 여기 이제 화분에 식재된 아이들 이제 빛감이나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여기 이제 다육 아지트가 어떤 곳인지 좀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쪽 편은 전부 다 키핑이에요. 저쪽 편은 전부 다 키핑이고, 여기 포트 있는 그 라인 바로 뒤편까지는 키핑이기 때문에 못해도 100대 이상, 예, 100대 이상 되는데, 손님분들이 이제 키핑장 이용하시는 이모님들, 삼촌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예, 와 계세요 지금.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상당히 묵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아, 녹기랑 이거 딸딸 묵혀가지고 알맹이가 정말 동글동글하고 이쁩니다. 자, 춥수나 이런 거 라울도 있고. 자, 아휴, 이런 아이들 이렇게 즐비하고 있어요. 지금 햇볕이 오른편에서, 예, 요쪽 편에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예, 조금 본연의 색감은 안 나올 건데, 그래도 많이 무겁기 때문에 그 빛감은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예, 아, 묵둥이들 천지예요. 묵둥이들 보면은 묵둥이들 천지. 아유, 여기 있는 아이들 보세요. 그냥 이렇게. 여기는 대부분 다 화분에 식재를 해가지고 쭉 두신 아이들이에요. 자, 식물만도 따로 판매를 하시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도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크니까 달총이가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아유, 좀 이렇게 멘탈이 조금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쁜 아가들 너무 많죠. 아, 요 탱글탱글한 거 보세요. 아휴, 하나같이 애들이 너무나 이뻐요. 아, 그리고 드랍 아가들이 그냥, 아휴, 목대는 또 어떡해요. 아이고, 참 엄청납니다. 아, 이렇게 묵은 아이들 상당히 많네요. 야,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래도 종자포트의 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예, 볼거리가 상당히 많으니까 요거 묵둥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 샐러드 볼인가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아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 칸 옆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군데군데 그냥 쓱 갖다만 대도 빛감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유, 목질화가 다 돼가지고 상당히 이쁜 아가들. 그리고 요 아이 브레비 카울, 예, 브레비 카울, 예, 이렇게 써 있는데 노란 꽃이 이렇게. 아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좀 뚱뚱한 생강, 예, 그런 느낌으로 돼 있네요. 자, 여기 제라늄도 있고. 자,
포트에 든 아이들도 정말 따글따글 묵었어요. 자, 묵었고 요 아이는 왕비내신금 고고 같아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아, 종자포트에 탁 담아져 있는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세월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상당히 묵둥이들이 많습니다. 저 끝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쪽에 분해 심어진 아이 이렇게 되면은, 아우, 물든 거 보세요. 자, 빛감 엄청 이쁘죠. 자, 홍령도 여러분, 아유, 이 빛감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요 아이들. 자, 아메치스도 그렇고, 그냥 갖다 대면 작품들만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찍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총이가 조금만 빠르게 이동을 할게요.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 아이는 크리스마스인데 물이 이렇게 많이 들었네요. 자, 얼핏 보면 유토피아 같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아이 크리스마스예요. 자, 그리고 온슬로우. 아우, 얼굴 진짜 좋네요. 그리고 많이 묵혀 놓으셨어요. 예, 수분기 쫙 빼가지고 달궈 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이게 그냥 보는 것들마다 이렇게 빛감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목질화 다 돼 있죠. 예, 딸딸 묵혀 놓으셨어요. 자, 또 이렇게 품이라 이렇게 있고요. 빵빠레. 자, 빵빠레 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아, 이거를 달총이가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담아드려야 될지 너무 난감해요. 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 전반적으로 저쪽 건너편에도 너무 많죠. 예, 이렇게 빛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 어떻게 담아드릴 엄두가 안 납니다. 자, 너무 커도 이게 문제네요. 또 달총이한테는 조금 한 100평 정도가 제일 딱 좋은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못 잡아드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일단은 종류별로 가지각색으로 다 이렇게 틀린 아이들 쫙 다 이렇게. 근데 엄청나게 묵어 있다는 거, 요 아이들. 이렇게, 아, 정말 이렇게 묵히시는 것도 일일 건데 지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저쪽에 보시면 키핑다이도 이렇게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키핑다이도 조금 몇 군데가 비어 있어요. 근데 이 넓은데 키핑장이 거의 다 찼다는 거. 야, 엄청나네, 엄청나. 돼 있고, 이쪽에는 이제 개체수를 좀 늘리시려고 해 놓으셨고, 저쪽에는 이제 코너 리톱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인장 종류도 있고 코너 리톱스 종류별로 쫙 있습니다. 달총이가 얼핏 봤는데도 거의 한 100여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 저쪽 끄트머리 라인에는, 저 끝에 라인에는 제라늄 종류를 쫙 해 놓으셨어요, 사장님이.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어느 것 하나 같은 종류가 없이 그냥 다 그냥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야, 아유, 이 넓은 거를 어떻게 다 촬영할지. 이렇게. 일단은 너무 광범위하고 하다 보니까 달총이가 어떤 컨셉으로 잡아서 촬영을 해야 될지 너무 당혹스럽네요. 이렇게 당혹스럽고. 그러면 이제 묵은 아이들 화분에 좀 심어 놓으신 거, 요 아이들 어떻게 관리가 돼 있는지 좀 보여 드릴게요. 아, 예, 요 보세요, 이거. 그 맑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정말 잘 묵혀 놓으셨어요. 아, 그리고 요 이렇게 나오는데 얘만 요런 식으로 또 이게 파릇파릇하게, 이게 흑계리금 뭔가요, 이게? 예, 맞네요. 예. 아, 흑계리 금. 어휴,
어마무시하네. 이게 엄청나게 딸딸 묵었나봐요. 아, 입장이.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적심을 안에 한 게 보이시죠? 근데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적심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원래 본연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넓은 데를 더 놀라운 건 여사장님 혼자서, 예, 여사장님 혼자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조금 이렇게 하엽 정리가 조금 덜 된 거는 여러분들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자, 혼자서 요 넓은 데를 관리하시다 보니까, 예, 조금. 하, 근데 하나같이 다 이쁜 거는, 야,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 그리고 방울 복랑금 빛감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빛감, 요 핑크빛이 그냥 쫙 올라왔어요. 아, 요 아이는 뭔데 이렇게 그냥 노란, 맑은 노란색이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아, 색감 너무 이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어휴, 그냥.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 저 이게 좀 빛이 역광으로 돌아서면은 너무 이게 밝아가지고 이 촬영하기가 너무, 예, 여러분들 잘, 눈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밝게만 보이고 해서 이게, 아, 이게. 등을 지고 조금 그늘을 만들어서 찍어야겠네. 아, 그, 여러분들 요 아가가 문스톤 빛감 보세요. 아유. 그리고 농기시마 요거는 벨바라 같아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키핑장을 여기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키핑장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주소를 남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키핑장을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폭이 1m40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가격은 8만원, 12만원짜리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 참. 요거 그리고 또 여기 왔으니까 키핑장에 도둑 촬영을 조금 해야겠죠. 자, 주인 없을 때 몰래 찰칵 이렇게 찍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키핑장 매니아님 건데 이렇게 기역자로 두 다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요거는 공간이 이제 중간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여기 파라솔도 피시나 봐요. 이제 작업하시고 하실 때 이렇게 하시나 봐요. 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 여기 알록달록 너무 이쁘죠, 키핑장. 주인분이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만 비춰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 여기 있는 아이들도 탱글탱글하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아휴,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 펄감이 보이시나요? 아우, 여기 현장에서 보는 펄감은 엄청난데 요게 천사 젤리? 예, 아니면은 골드 젤리 같아요. 예. 아, 정말 엄청나네, 엄청나. 이렇게 규모가 엄청나죠? 하, 저 끝에까지 그냥 키핑장에다가 쫙 끝으로까지 또 전부 다 키핑장이라는 게, 야, 이런 데 오면은 좀 당황, 먼저 1차적으로 당황스럽고요. 2차는 어떻게 찍어야 될지 지금 난감합니다. 자, 아, 일단은 이렇게 달총이가 요게 어떻게 이렇게 엄두가 안 나가지고 여기 촬영이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빛이,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 촬영을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여기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달총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